한국전력기술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 배려계층의 식생활 개선, 지원을 위해 지역내 나눔 냉장고의 연말까지 42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수혜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사전에 나눔 냉장고의 운영 현황과 필요 물품을 조사해 쌀과 라면, 밑반찬, 간편식품 등을 후원하며 금년 말까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복나눔 냉장고의 지원 물품은 전통시장 협동조합과 협업해 구매한 것으로 지역 전생 실현에 한 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업연계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 낙후농가 및 장애인 가구 등 약 240가구의 노후화된 전기 설비 등을 점검교체해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가 판로 확보를 위한 지역 농산물 특판 행사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 농민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한국전력 기술만의 진심을 담은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